태백. 태백은 한민족의 고대 국가인 단군조선이 개국한 아사달의 성산인 북매, 즉 밝은 산을 의미하며 밝은 산은 얼과 전통의 근원, 신선함, 그리고 홍익인간의 사상을 나타낸다. 새로운 동작은 손날 아래 헤쳐맞기, 손날 엎어잡기, 잡힌 손목 빼기, 금강 몸통 맞기, 등주먹 얼굴 바깥치기 등이다. 품새서는 장인 공자로 열린 하늘과 땅 사이를 사람이 올바로 이어주는 개천과 개국을 뜻하며 품새의 동작은 몸통의 맞기와 치기로 주로 구성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선 사람을 나타냈다.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서기로 선다. 왼 범석이 손날 아래 헤쳐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이때 범석이와 손날 아래 헤쳐맞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헤쳐맞기를 할 때 나간 발쪽 손이 몸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교차하여 헤쳐막으며 손의 위치는 몸의 측선 범위 내에 위치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오른 범석이 손날 아래 헤쳐맞기를 한 후 왼발 앞차고 왼 앞굽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굽이 제비품 목치기를 하고 오른 손목을 안으로 젖혀 틀면서 상대의 손목을 잡아 끌며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이때 팔 구불구불여 바깥으로 제쳐내듯 하여 잡아 끌며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왼 손목을 안으로 젖혀 틀어 잡아 끌면서 왼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 후 오른 손목을 안으로 젖혀 틀어 잡아 끌면서 오른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돌아 오른 뒷굽이 금강 몸통 맞기를 하며 빠르게 당겨 턱 지른 후 두 발을 제자리에 두고 오른 뒷굽이 몸통 지르기를 한다. 오른 학다리 서기 작은 돌쪼기를 한 다음 왼발로 옆차는 동시에 왼손으로 매주먹 바깥 치고 왼 앞굽이 팔굽 표적 치기를 한다. 두 주먹은 왼 허리에 작은 돌쪼기로 하며 왼발을 끌어 모둠발로 모으고 다시 오른발을 내디뎌 왼 뒷굽이 금강 몸통 맞기를 하고 당겨 턱 지른 후 왼 뒷굽이 몸통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끌어올려 왼 학다리석이 작은 돌쩌기를 한 다음 오른발로 옆차는 동시에 매주먹 바깥치기를 하고 오른 앞굽이 팔굽 표적치기를 한다. 뒤를 바라보며 왼발은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끌어모은 다음 다시 뒷방향으로 왼발을 내디디며 오른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한다. 오른발을 내디디며 왼손 눌러맞기를 하고 오른 앞굽이 편손 끝 세워찌르기를 한 다음 뒷방향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 밑으로 빼기를 하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을 옮겨 디디며 오른 뒷굽이 등주먹 바깥치기를 한다. 이때 편손 끝 찌른 후 왼발을 옮겨 디뎌 왼 앞굽이로 전환하는 동시에 손목은 허리 뒷춤에 당겨 붙인다. 얼굴 바깥치기를 할 때는 오른손 바깥쪽에서 횡선을 그리며 관자놀이를 향해 등주먹 바깥치기를 하는데 이때 팔굽은 약간 구부린 상태다.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굽이 가위 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이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오른 앞굽이 가위 맞기를 하고 왼발 앞차고 왼 앞굽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아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서기로 선다. 태백의 응용동작 A, 젖혀당겨 턱 찌르기. 상대의 공격을 금강 몸통 맞기로 막고 상대를 잡아 끌며 당겨 턱 찌르기와 옆 찌르기로 공격한다. 태백의 응용동작 B, 등주먹 바깥치기. 찌르기 한 손이 상대에게 잡혔을 때 손을 아래로 빼고 돌아서 등주먹 바깥치기로 공격한다.